일명 황후의 열매라고도 불리는 이 식재료에는 배변 활동을 촉진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다이어트에도 아주 효과적인 식재료입니다. 예부터 왕족들에게 진상돼 황후의 열매라 불릴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았다는 이 식재료. 그 정체를 찾아 충남 논산으로 향했다. 계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MBN 청기누설팀에서 나왔는데요. 저희 여기 황후의 열매라고 불리는 다이어트 식재료 있다고 그래서 찾아왔거든요. 황후의 열매요? 안 그래도 제가 키우고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황후의 열매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드디어 공개되는 체중 감량의 비책. 그 정체는 바로 네, 맛있게 먹으면서 다이어트 할수 있는 식품이 바로 이 딸기입니다. 차례상에서 찾은 천연 다이어트 식재료. 겨울을 대표하는 과일, 딸기. 고대 로마 시대엔 우울증과 통풍, 염증 치료를 위한 약재로 사용했고, 14세기 프랑스에선 병원 환자들에게 약용으로 판매됐을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아온 과일인데, 그렇다면 딸기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딸기 속에는 식물성 섬유소인 펙틴, 유기산 등이 풍부해서 장 운동을 돕고 배변 활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딸기에는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지방 분해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아주 효과적인 식재료라고 볼수 있습니다. 레몬의 약 1.5배, 귤의 약 1.8배에 달하는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는 딸기. 실제 딸기 속에 풍부한 비타민 C는 체내 지방의 축적을 막아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비타민 C 이외에도 안토시아닌과 리코펜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딸기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것. 상큼하면서도 달콤한 맛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딸기. 그런데 보통 다이어트 하면 단맛은 피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단맛이 강한 딸기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딸기가 단맛이 강한 이유, 바로 과당 때문입니다. 과당은 적은 양으로도 설탕보다 강한 단맛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인공적으로 만든 설탕과는 달리 이 천연 과당은 흡수가 느려서 혈당을 올리는 당지수 또한 낮습니다. 때문에 딸기의 경우에는 단맛은 강하지만 개당 5칼로리 정도로 칼로리도 낮고 체중 감소에도 도움을 주는 식재료입니다. 단맛은 강하지만 다른 과일에 비해서도 칼로리는 현저히 낮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딸기. 하지만 시중에서 달고 맛있는 딸기를 고르기란 결코 쉽지만은 않은데, 맛있는 딸기 고르는 방법은 없는 걸까? 딸기 재배 경력 5년. 조종욱 씨가 알려주는 맛있는 딸기 고르는 법. 여기 보시면 일단 딸기는 광택이 나면서 겉표면이 단단해야 됩니다. 보시면 이 꽃받침이 과일하고 반대 방향으로 돼 있는 게 싱싱한 딸기고 맛있는 딸기입니다. 꽃받침이 위로 솟아있는 딸기가 태양을 더 많이 받고 자라 당도가 더 높다는 것. 정말 사실인지 당도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꽃받침이 밑으로 향한 딸기의 당도는 10브릭스. 반면 꽃받침이 하늘로 솟아있는 딸기의 당도는 14브릭스. 꽃받침이 하늘로 솟은 딸기의 당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맛있는 딸기 고르는 꿀팁. 표면이 단단하고 광택이 나며 꽃받침이 하늘로 솟아있는 것을 골라라. 비타민C는 물론 식물성 섬유소와 유기산이 풍부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딸기.
그렇다면 효과적인 체중 감량을 위해서 딸기를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 딸기로 체중 감량에 성공한 주인공을 찾던 중 제작진에게 도착한 한 통의 제보 메일. 꾸준한 딸기 섭취로 10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일궈냈다는 주인공. 그녀를 직접 만나기 위해 충북 청주로 향했다. 추운 겨울에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도무지 사진 속 주인공과 비슷한 체구의 여성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 선생님.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안 계신 것 같은데 잘못 왔나요? 맞게 찾아오고 맞아요. 저희, 아, 맞아요? 네, 운동하고 계세요. 최재형님. 아, 저쪽에 계시네요. 10개월 만에 체중 감량에 성공한 오늘의 주인공. 최재형 씨. 사진 속 여성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 탄력 있는 박선미에 과거와는 달리 눈에 띄게 홀쭉해진 허리. 동일인이라 믿기 힘든 얼굴까지. 환골탈태에 성공한 모습이었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아유 큰일 났다 이 생각을 했어요. 점차 나보다 더 날씬해지더라고. 그때는 정말 이만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정말 반이 된 것 같아요. 불과 10개월 전 170cm의 키에 102kg이었던 그녀의 체중은 현재 약 70kg으로 32kg 감량. 허리둘레 역시 42인치에서 30인치로 약 12인치 감소. 단 10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일궈냈다. 과거 출산과 육아를 반복하느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체중은 급격하게 불어났고 심지어는 건강 이상 신호까지 찾아와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됐다는데. 급격하게 체중이 계속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걸을 때 이 고관절이 있는 데가 너무 아파서 이제 거의 걸어다니는 게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머리가 늘 아프다 보니까 이제 참을 수 있을 만큼 참고 정말 아프다 그럼 이제 한두 개씩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관절 통증까지 더해져 집에만 누워있을 정도로 일상생활이 힘들었다는 최재영 씨.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고통은 따로 있었다. 사람들이 그 시선, 따가운 시선들이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제 1번 문이라든지 이제 어디 지나갈 때도 의자 앉을 때도 꽉 찬 그런 부분이 저에게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에 돌입. 체중 감량에 성공한 지금은 그녀를 괴롭히던 관절 통증은 물론 두통도 사라지게 됐다는데. 그녀만의 식단 관리 비법이 바로 딸기였다는 것. 아, 딸기는 하루 10개에서 20알 정도 먹는데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딸기 주스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딸기 주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단 10개월 사이 무려 30kg을 감량한 그녀만의 딸기 활용법, 딸기 주스.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은 딸기는 꼭지를 제거하고 믹서에 넣어준다. 그런데 딸기 주스에 우유가 아닌 물을 넣는 최재영 씨. 아, 다른 분들은 딸기 주스를 만들 때 우유를 넣고 가는데 저는 따로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 넣는 게 있어요. 딸기 주스에 고소한 맛을 더해줄 그녀만의 비법 식재료는 무엇일까? 이거예요. 이 신문지에 싸져 있는 이게 뭐예요? 신문지 속에 꽁꽁 쌓여 있는 비법 재료의 정체는? 아보카도예요.
아,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칼로리 낮고 든든하게 뭘 먹을 수 있나 찾아보니까 그게 아보카도더라고요. 아보카도를 넣으니까 맛도 고소하고 속도 든든하고 편하더라고요. 포숙이 잘 된 아보카도 반쪽을 딸기와 함께 넣고 갈아주기만 하면 10개월 만에 30kg 감량에 도움을 준 든든한 한 잔 딸기 주스가 완성된다. 딸기 속에는 식물성 식이섬유인 펙틴은 물론이고 각종 유기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아보카도와 함께 섭취를 하게 되면 흡수율이 더욱더 상승하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딸기를 활용한 또 다른 요리를 준비하는 최재영 씨. 딸기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다이어트 식단으로 딸기잼을 만든다? 과일과 설탕을 불에 뭉근하게 졸여서 만드는 잼은 과도한 설탕이 들어있고 열을 가하기 때문에 비타민이 파괴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아, 설탕과 불을 사용하지 않고 만드는 저만의 딸기잼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당분 NO, 영양은 OFF. 10개월 만에 30kg 감량에 도움을 준 다이어트 식단 딸기 잼. 먼저 딸기를 믹서에 넣고 갈아준다. 아니 근데 이거 그냥 딸기 즙 아니에요? 아, 제가 신기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기한 걸 보여준다더니 정체불명의 식재료를 딸기 즙에 넣는 최재영 씨. 그리고 잠시 후 이제 됐어요. 한번 보세요. 이제 된 거예요? 네. 그런데 묽기만 하던 딸기즙이 끈적끈적한 딸기잼으로 변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럼 아까 전에 넣으셨던 건 뭐예요? 아, 그거요? 평범한 딸기즙을 딸기잼으로 변신시켜준 식재료의 정체는? 치아시드예요. 열을 가하지 않고 딸기잼을 만드는 비법, 치아시드. 치아시드는 치아라는 식물의 씨앗으로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식재료인데 이 치아시드에 수분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딸기잼과 같은 끈적끈적한 점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것. 치아시드를 활용한 딸기잼, 체중 감량엔 어떤 도움이 될까? 딸기잼을 만들 때 이 치아시드를 넣게 되면 딸기 속에 있는 각종 비타민과 안토시아닌 또 라이코펜 등 유효한 성분을 잘 보존할 수가 있고 또한 이 치아시드에는 오메가3 지방산,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딸기하고 함께 섭취했을 때 우리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노폐물 배출을 도와서 체중 감량에 더욱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딸기잼은 호밀빵과 함께 즐기거나 샐러드 드레싱에 활용 가능하다는데 손질한 샐러드용 채소에 바나나와 딸기를 올려준다. 주부님, 여기다가 딸기잼 드레싱만 뿌려주면 돼요? 아, 여기 끝이 아니라 저희가 넣어먹는 게 하나 또 있어요. 그녀만의 다이어트 샐러드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식재료의 정체는? 키위예요. 딸기와 함께 샐러드에 꼭 넣는다는 키위. 과연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는 것일까? 키위에는 비타민 E와 식이섬유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단백질 분해 효소죠. 액티니딘이란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딸기 속에 있는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을 상승시켜주고 또 체내 중성지방 분해를 도와서 다이어트에 아주 효과적인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위까지 곁들인 딸기 샐러드에 딸기 잼을 고루 뿌려주기만 하면 그녀만의 다이어트 맞춤 딸기 샐러드가 완성된다. 딸기를 꾸준히 섭취하며 10개월 만에 30kg 감량. 건강은 물론 삶의 활력까지 되찾았다는 최재영 씨.
출산 후에 많이 이렇게 불어난 몸 때문에 정말로 무섭고 좀 두려웠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이어트 하면서 제 이 인생을 살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2020년도에는 이 다이어트를 다른 분들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타민C와 유기산이 풍부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딸기. 하지만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몸이 찬 사람은 주의하고 일반인은 하루 20개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